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도 금세 6,000골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일정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정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거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천천히 걸겠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죠? 이렇게 굴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프패드에. 근데 경사진 오르막에서 굴르면 위로 굴러갑니다. 원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게임상으로는 위로 굴릴 수 있게. 아니면 이 캐릭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둘 중에 하나겠죠? 힘이 엄청 세던가? 다 완료한 거 같네. 3개 다 완료해서 지금 9개. 오늘 2개 완료했으니까 3개 완료했지? 2개, 3개, 6개. 2개 더할수 있긴 한데 우선은 2,000골드 보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여기까지 갈게요. 오, 이 오토바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물가치는 너무 컸어요. 지금 100렙짜리 무기가 새로 또 나왔는데, 리볼버식 산탄총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다시 또 만렙 찍은 무기를 살려면은,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냥 또더 좋은 무기가 나온 상태니까. 아, 아닌가? 아, 레토 산탄총은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네요, 하여튼. 이건 약간 산악바이크 같은 느낌이네. 오, 떨린다. 뭐하나요? 뭐, 아, 저기. 제국, 병사들이 저거 엄청 크네요. 어우, 제국 병사들이다. 네. 우선은 숨어서. 인간형 몬스터랑 싸울 것 같으니까 여기를 하자. 네. 인간형 몬스터 먹었습니다. 먹고 기다릴게요. 한 명씩 없애야 되나? 뭐 저격수 특징이니까 저격으로 잡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몇 차? 오, 무서운데? 몇 렙이었지?
하여튼 잘 봤고요. 여기 근처인데? 여기 근처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어디 있을까요? 아, 귀찮네요. 그냥 사다리 설치해 버리죠. 네, 사다리 설치했고요. 오케이, 저기 포인트. 분단장이 있다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미션인가 보자. 제국군 분단장. 솔직히 이 친구들 싹다 없애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캠프 안에 있겠죠, 제 생각엔. 백맵인가? 정확히 헤드샷을 노려야 그나마 데미지가 잘 들어가고. 여기까지 총알이 다? 다는 것도 신기하네. 됐어. 오줌도 다 처치했는데 그래서 친구들까진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여깄다. 친구 여깄네. 오, 에너지가 장난 아닌데요? 뭐야, 아, 계속 회복하네 또.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 빵 맞으면 이렇게 되면 이건 못 잡겠는데요, 얘는? 이 친구? 백맵이에요, 백맵. 저도 백맵이긴 하지만. 각도 안 나오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잡죠. 됐는데요? 어이구, 죽었다. 아이고, 한미TV 오늘 죽었네요. 2000골드 벌다가 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